저는 그런 남자 결혼 못합니다. That's no no. 그렇지 않다. 조용히 하세요. 발언권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도니, 니니입니다. 저희가 오늘 할 컨텐츠는 뭐죠? 커플 사망 토론입니다. 토론의 주제는? 저희가 이게 이제 재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거고요. 일단 오늘 처음 할 토론 주제는 내 애인의 연애 경험. 어떤 상대와 결혼을 할 것이냐. 첫 번째, 한 명을 10년 동안 만난 사람. vs 1년 1년 동안 10번이요. 동안 10명을 만난 사람에 전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볼게요. 일단 저의 선택은 10년에 한 명. 저는 1년에 10명입니다. 저희가 이걸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부터 이게 너무 생각 없는 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1년에 10명이면 한 달에 한 명을 만났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겁니까? 한 달에 한 번? 근데 그게 그러면은 자, 들어봐요. 한 명을 10년 동안 만납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의 뭐 거의 인생의 전부였지 않겠습니까? 그 인생의 전부를 제가 바꿔주면 되죠? 어떻게 그럴 자신이 있는 거죠? 저 10년 바꿔주면 동안 되죠? 만났는데 솔직히 그 사람을 10년 동안 만났어요.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. 저는 그런 남자 결혼 못합니다. 지금 미니 나이가 28이잖아요. 근데 미니가 저를 만나기 전에,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 24이었죠? 저를 만나기 전에 24살 때 이미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10년에 만났어요. 그러면은 14살부터 만난 거지 그쵸. 않습니까? 그럼 14살, 24 중에 14살. 그러면 인생의 반인데? 인생의 반 동안 그 사람만 만났는데? 그 사람의 모든 걸다그 사람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래요. 한 명을 10년 동안 만났다는 거는 되게 한 명을 오래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, 일단.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일단 뭐 배려심이든 이제 그런 이제 연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일 거예요, 10년을 만났으니까. 서로 에? 배려도 할줄 알고. 아니죠. 맞죠. 그러니까 10년 동안 관계에 그래, 10년 동안 서로 가야, 배려하고 그렇죠. 이렇게 그런 게 그런 게 있을 있으니까 수 오래 있죠. 갔죠. 근데 그 둘이가 잘 맞았기 때문에 10년을 간 거죠.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.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아니지, 이러다 해야 그냥 되고. 그 아니.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 거일 뿐이죠, 10년 동안. 그 사람은 먹는 것부터. That's no no. 그렇지 않다. 묵은봉 아닌가? That's no no. 그렇지 않다. 묵은봉. 생각을 해봐. 아니 봐봐. 10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또 연애 경험이 있다. 뭔가 서로의 배려심 그런 게 있을 거야. 근데 1년에 10명을 만났어. 배려심을 개놔줬으니까 계속 갈아타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오, 조금 아니죠. 더 배려해줬더라면, 내가 조금 더뭐이 신경 썼더라면 이게 1년에 10명 만나지 쉽지 않습니다. 자기 잘못이 없을 수 있잖아요. 다 나쁜 남자들만 만나왔어. 그럼 어떡해? 1년에 10명을 만났는데 10명이 다 나쁜 남자다? 그건 이제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, 만약에. 아니죠. 10명이 다 오히려 그렇게 그러기는. 얕게 만나는 게 오히려 그 다음 사람한텐 좋죠. 아니요, 그 다음 사람도 얕게 만나는 거죠. 에이,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? 여자가 1년에 10명을 만났어. 예. 남자가 다 나쁜 놈이야. 그러면 자기는 이제 나쁜 놈한테 매력을 느끼는 뭐 그런 게 있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. 아니죠. 만나 봤는데 나쁜 놈인지. 그거 어떻게 합니까? 10명이 다 그런 저도 게. 몰랐습니다. 10명이 여기 다 그러니까. 예. That's no no. 그렇지 않다. 그렇던데요? 얘가 문제입니다. 예, 눈이 똥이 나가지고. 다 나쁜, 좀 잘못 나 없었어요. 10명 아니잖아. 내가 10번 전 아니잖아. 어쨌든 1년에 그 10명이 아니잖아요. 비스무리 하잖아요. 1년에 10명이 아니잖아요. 어쨌든 비스무리 당신은. 하잖아요. 당신은 아니잖아요. 어디서 산태지입니까? 당신은 아니잖아요. 호빵인가? 10년이면은 솔직히 서로의 부모님도 다 안다. 어차피 내랑 20년, 30년 만날 건데 그 10년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? 중요하죠. 그 상대방도 노노, 그렇지 솔직히. 않다. 조용히 하세요. 발언권 없습니다. 상대방도 당신을 만나면서 그전 남자를 생각이 날 거예요. 10년을 만나는데 생각이 안 난다?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대신에 결혼할 수 있겠죠.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의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하는 기간이 엄청 길지 않겠어요?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기도 엄청 어려울 거고. 대신에 장점은 있죠. 한번 만나면 쉽게 깨지려고 하는 그런 건좀 적겠죠, 그건 그래도. 모르죠. 그냥 그 사람이 잘 맞아서 그런 거겠죠. 1년에 10명 만나면 사람보다 낫죠. 1명이 1년에 10명 만나면 사람보다 낫죠. 1년에 10명 만난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두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10년 동안 한 명을 만난 사람이 낫다 이거죠.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.
여러분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의견을 한번. 우리 이제 그거 되잖아. 커뮤니케이션인가? 거기 투표 기능 있지 않나? 커뮤니티. 거기 투표를 남겨줄 테니까 저희도 한 표씩 넣을 거거든요. 이게. 그러면 거기에 더 낮게 나온 사람이 벌칙을 하겠습니다. 네. 벌칙. 저희의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응. 여러분들이 보시고 1년에 10명 아니면 10년에 한 명 만난 사람 중에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진 사람은 벌칙 뭐 하겠습니까? 1번 까나리, 2번 레몬. 왜? 차라리 레몬이 나을 것 같은데? 까가지고 생 레몬을 한 개 먹는 거야. 저희가 생크림 맞기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했다가 제가 얘한테 죽거든요. 너가 지면 생크림 맞게 하자. 내가 생크림 먹는 내가 지면 레몬 먹을게. 아 왜?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은 투표하세요. 솔직히 한 명이 10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1년에 10명 만나는 게 낫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잘 부탁드려요. 저는 니디가 생크림 만든 걸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거기다가 아니 그걸 그렇게 만드지 그렇게 만드지 생크림 빵 알죠? 아니. 그 일회용 접시에다가 생크림 빵 만든 거 그거 아시죠? 그거 바로 갈게 아시겠죠?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? 들어보세요 일단 나도 바람 건져야지 공평하게 10초 드립니다 아 10초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10명?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사람분들이 뭐 잘못됐던가 뭔가 안 좋을, 그렇지 않다. 안 좋을 가능성이 10년에 한 명 만난 사람보다 높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10년에 한 명 만난 사람보다는 좀 안 좋은 쪽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체 너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!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대체 너는 그렇지 않다 표해주세요 아무도 안 해주면 1대1로 아무도 벌칙 안 받을 거예요 울 거야 여러분 안녕